턱관절 통증,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턱은 사실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중요한 신경과 혈관의 이동 통로거든요. 턱관절 주변에 지나가는 여러 신경들이 턱관절 문제가 생기면 신경들이 눌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다양한 전신 증상으로 두통이 있고 비염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가 이게 만성화가 돼서 증상이 심해지면 신세가 이제 뒤틀리는 디스토니아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특히나 뚜렉 같은 증상하고도 턱관절 장애랑 굉장히 관련이 많이 깊어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나게 만들어 드릴 탐나는 일상입니다. 한의사 신정민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네. 어떤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우선 그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궁금해하시는 얼굴 작아지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또 보톡스 많이 맞으시잖아요. 그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는,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네. 그 아픈 거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그 턱에 통증이 자주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턱이 벌리기 힘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 잘 숙지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 됐다. 네. 저도 여기 저 왼쪽 턱이 이렇게 하면 뾱뾱 소리 나거든요. 보통 보톡스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의도하는 효과를 내려고 하면 보통 한 3-4개월 주기로는 맞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톡스를 지속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의 목적을 보면은 보통 이게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주름 없애려고 맞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미용적인 목적. 이거는 아니면 이제 기능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뻐지기 위해서 그 보톡스를 맞는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름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각턱 때문에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는 이제 보톡스를 교근에 주입을 하면 이제 굳어있던 근육이 이완이 되고 또 볼륨도 줄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턱라인이 갸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목적으로는 보통 치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턱이 아프거나 또 갑자기 입을 벌리기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이가리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 교근과 측두근에 이 보톡스를 주입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이제 보톡스를 제가 맞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당연히 이제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인류에서 이게 발견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됐던 그런 독소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극동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트콜린의 방출을 막아서 이제 근육을 위축시켜주는 거죠. 위축시켜서 이게 지속적으로 맞는 거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톡스가 유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했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효과를 유지를 하려면 이게 3-4개월이 상당히 이게 짧은 주기거든요. 이게 짧은 주기로 이 시술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성이나 부작용이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교근 풀어주는 방법 네네네. 본격적으로 좀 알려주시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교근은요, 입을 우리가 이렇게 다물고 그리고 이제 치아를 딱 물면 양쪽에 아래턱 쪽에서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근이 발달하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뼈 자체가 크지 않은데 이게 점점 이게 턱이 각이져 보이고 이 큰 사각턱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교근이 발달하면 이건 턱관절 통증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때 이를 갈거나 또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에 교근이 활성화돼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를 꽉 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교근이 긴장하게 돼서 교근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코로 숨을 쉬는 게 정상인데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이제 구강 호흡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 교근의 근육 긴장도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교근을 풀어주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알려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사실은 근육을 알려드리게 푸는 게 아니라
혀를 써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 지점이 혀를 놔야 되는 지점이에요. 아래턱이 균형이 맞는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게 되면 혀는 무게중심이 중심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이 무게중심이 딱 중심에 놓여 있을 때 혀끝이 닿는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왜 저기다 놓고서 굳이 하냐라고 하면 교근을 이완을 시킬 때 한쪽만 힘을 강하게 주는 게 아니라 대칭적으로 이완되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일단 혀를 놓고서 시작을 하는 거죠.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양쪽 귀를 이렇게 두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혀를 이제 붙이세요. 붙이시고 그다음에 아래턱을 이렇게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밀어줄 때 동시에 이 같은 속도로 교근의 시작 부위인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서 교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이니까 이 근육을 따라서 이 손바닥을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셔가지고 쓸어 내려가지고 근육이 조금 더 벌리면서 더 많이 이완이 되게끔. 생각보다 입이 많이 안 벌어져요. 그쵸, 맞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걸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는 걸, 이 스트레칭을 얼마나 해줘요? 보통 이제 한번 시작을 하셨다 그러면 근육이 이완되는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니까 그게 보통 해보면 30번? 30번 제법 되네요. 네, 제법 되죠. 네, 30번 정도를 이렇게 반복을 해주셔서 근육이 이완되도록 도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걸 입을 벌릴 때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턱을 벌릴 때 0.1mm라도 괜찮거든요. 조금 더 가겠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갔어요. 갔으면은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벌리세요. 그쵸? 버티셨다가 하나, 둘, 셋 하시고 이제 닫으세요. 이게 이제 어떤 날은 100번 몰아서 하고 또 어떤 날은 10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30번 정도 스트레칭 해주면 교근이 이완되고 이 사각턱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그렇구나.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이 스트레칭 방법은 단순하게 교근만 이완을 해줘서 이 사각턱이나 이런 부분만 완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틀어진 턱을 교정하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비대칭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근육 이완법은 뭐가 있나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인 이유로 보톡스를 지속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자주 풀어주면 좋은 근육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측두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측두근, 그렇죠? 측면부에서 아래턱이 있는 이 부분의 돌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턱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는 근육이고요. 간자놀이, 여기 간자놀이잖아요. 간자놀이 주변에서 움찔움찔하는 근육이 맞아요. 있어요. 네. 움찔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이 측두근이에요. 측두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근하고 짝을 이뤄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근이 발달하면 측두근도 같이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측두근이 수축하면 턱이 닫히고 또 아래턱이 위로 끌려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방향으로 한쪽 방향 만약에 측두근이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턱이 치우치게 되는 거죠. 치우치게 되면서 이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근육은요, 일단 양손을 쭉 편 상태로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측두근 아까 움찔움찔했던 부위 있죠. 이 부분에 놓는 거예요. 놓으시고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심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균형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혀를 입천장 아까 그 알려드렸던 위치 있죠. 그 위치에다가 이제 고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턱을 벌리면서 동시에 이 세 손가락 요 검지로 힘을 주셔가지고 이 측두근을 고정을 딱 시킨 다음에 벌림과 동시에 위로 쫙 끌어올려줘요. 그렇죠. 이건 몇 번이나 해요? 이 방법도 30번 정도가 적당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근육이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위로 쭉 끌어올리면서 아래턱을 이렇게 벌리시면 이게 더 시원한데? 아까 했던 거보다? 네네네. 네, 측두근이 이게 측두근이 조금 더 긴장이 많이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시원하네요. 머리가 되게 시원해지시거든요. 그래서 두통이나 치통이 있다.
이럴 때 이 축두근을 풀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근육입니다. 근데 축두근이 여기 보시다시피 근육이 굉장히 넓고 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장도가 굉장히 네. 견고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방법을 해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또 이용을 한 번 더 풀어주시면 여기? 되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귀 뒤쪽부터 네. 이렇게 근육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시원해요. 그렇죠. 시원하시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가면서 또 아래로 좀 내려오세요. 네. 근육 라인 따라 아래로. 이제 본인 지금 축두근 상태에 맞춰가지고 조금 이제 더 풀어주면서 이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시면 되시거든요. 턱관절 통증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요? 단순히 우리가 입을 벌고 벌리고 다물어서 음식을 씹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제 이런 기관이 아니라 이 되게 중요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의 이동 통로거든요. 이 턱관절이. 그래서 이 턱관절 주변에 지나가는 이 여러 신경들이 턱관절 문제가 생기면 신경들이 눌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다양한 전신 증상으로 파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두통이 있고 그리고 비염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눈에 관련돼 있는 뭐 통증들 그리고 뭐 이명 이런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다가 이게 만성화가 돼서 굉장히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신세가 이제 뒤틀리는 디스토니아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 병이나 이제 틱이나 뚜렉 같은 증상하고도 이 턱관절 이 장애랑 굉장히 관련이 많이 깊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턱에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고 꼭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신정민 원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